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육 전문직에 대한 입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만나서 반가운 이유가 사실 그러잖아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역량을 넘어설 수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교사의 역량은 사실 교육 경영자, 즉 교육 CEO의 역량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앞으로 교장, 교감, 장학사, 장학관이 되어서 교육 CEO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권위적인, 즉 직위적인 승진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부 내재적 역량을 갖춘, 즉 권위를 가진 진짜 실력 있는 교육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교육 경영자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까 이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특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나올까 보다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킬까? 장학사나 교장, 교감 선생님이나 장학관들을 업그레이드 시킬까? 이게 목표로 가르치다 보면 저절로 교육 전문직의 타당도를 맞출 수 있어서 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까지 많은 적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김범수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김범수는 항상 하는 말이 이게 있습니다. 배는 항구의 정박에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라는 존재의 이유가 아닙니다. 즉, 여러분이 그냥 교직으로 가만히 있으면 62세까지 편하게 누구에게도 무슨 말을 듣지 않고 정년퇴임을 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나의 존재를 찾아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서는 그 용기, 그 자체가 여러분의 도전 동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반가움이고 여러분에 대한 격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육 전문직에 대한 동기가 뭐냐? 이것은 수시로 시험에 나옵니다. 면접 시험에 자주 나온 거고 자기 성장 속에서 자기 역할 계획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면접관을 만져보면 제일 이 질문에 대한 낮은 점수가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주위 선생님이 나는 장학사감이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무래도 장학사를 하면 교감급이 된다니까 승진에 유리할 것 같아서요. 실제로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때요? 가장 낮은 점수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목표를 정하고 나의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남이 하라니까 쫓아갔다 하면 그 사람이 장학사가 되어도 자기 주관대로 움직여야 해라 시키는 거나 하는 그런 사람일 거니까 가장 최하 점수를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승진에 유리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은 외재적만 하기 때문에 내적 동기가 없어서 역시 점수가 나쁩니다. 그래서 우선 나만의 도전 동기를 갖추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고 이런 자기소개서나 자기 역할 계획서나 면접 때 물어보면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새는 심지어 AI 면접에서까지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왜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말은 떨어지자마자 교육 전문직 관이라죠. 관을 가져야만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직에 도전하려면 우선 이런 사람이 합격합니다. 학급 경영을 하기 싫으니까 장학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학급 경영을 열심히 하고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고 학부모한테 찬사를 듣고 동학연하고 소통을 잘하고 또 부장이나 이런 역할도 열심히 하고 또 연구 활동 이런 것들을
늘 한 사람은 장학사에 합격하기 쉬운데, 아니야, 난 장학사 공부하면 될 거야. 이런 사람은 원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새 가장 큰 변화가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0대까지는 교육의 실천자, 아동을 위해서 또 학생을 위해서 교육의 실천자가 되지만, 그 실천했던 많은 상황에서 아,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미래가 이렇게 가는데 라고 해서 교육 방향 설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내가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40대까지는 40대가 담임을 맡으면 내가 아, 선생님 잘 만났다고 아주 좋아하지만, 55살 이상이 되신 분이 우리 담임이다 하면 솔직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애를 55세 넘으신 분이 담임 선생님 한다 하면 겉으로야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어쩌고, 하지만 속으로야 할머니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되면 이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어야지, 계속 자기가 학생 가르치는 게 난 너무 좋아,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 할 거야, 지금 나이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걸맞고 그 사람 경력과 일하는 거에 맞추어서 가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심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할 때는 도전하겠다 마음 먹으면 우리가 박사학위 하나 딸려 해도 그냥 허투루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에 그만두면, 박사학위를 못 따고 그만두면 여러 가지 경제적, 시간적 손해가 되죠. 그러니까 결심은 신중하게 할지라도 실천은 한번 마음먹으면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조금 하다가 또 망설이고, 또 뭐 내가 볼 때는 열심히 안 하고 저절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왕 마음먹었으면 도전을 하니까 결심은 신중하게 해야 돼. 마음먹었으면 치열하게 해야 오를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치열하게 하느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서운 풀처럼 혼자서 가라. 즉 어떤 마음먹었으면 어떤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육아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건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그래도 뚫고 나가서 최선을 다해야지, 결심은 신중하게 하지만 행동의 실천은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어차피 또 안 되고 안 되고 실패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있는 말처럼 용기를 갖고 한번 결심을 했으면 정말 치열하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박사학위 따려면 7년은 걸립니다. 일반적으로요. 빨리 따야 5년이죠. 물론 외국에서는 뭐 좀 빨리 따기도 하는데, 근데 박사학위를 따도 내 신변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합격 하나만 하면 내 신변의 변화가 있어서 아무리 못 가도 교장 선생님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박사를 따기 위해서 5년, 7년을 죽으라고 노력하고 경제적, 시간적 투여를 하는데 1년 해가지고 전무직 이거 못하겠어, 이거 공부 안 돼 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꽤 있는데, 그렇게 쉽게 얻어지면 그렇게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안에 따기도 하지만 놓치지 말고 열심히 무소불 불처럼 나가면, 인디언의 기우제는 언제나 비가 온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결국 오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먹었으면 될 때까지 해버리지, 중도에서 끝난 것보다 해버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나는 좋은 강의란 어떤 강의인가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강의를 들은 사람에게 좋은 장학사를 만들면 된다. 어떤 사람이 좋은 장학사일까? 그래서 좋은 장학사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 전문직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강의를 하면 저절로, 왜냐하면 좋은 장학사를 만들기 위한 타당성 높은 문항을 출제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에게 아, 이렇게 이걸 알아야 좋은 장학사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 결국 출제자는 타당성 있는 장학사로서 어떤 사람이 가진 게 좋은가를 내는 그 사람 내 마음, 가르치는 사람 마음과 출제자의 마음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장학사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강의의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를 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자, 그러면 내 강의를 할 때 내 강의만 들으면 다 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러나 그건 약장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산 천왕봉을 가려면 나는 촛대봉에서부터 천왕봉까지 가는 길만 안내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노타리 대피소에서 천왕봉 가는 길을 본다든지 서리봉에서 이렇게 가본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길을 나는 이 모든 길을 다 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면서 여러분한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대표적으로 가르쳐주면 스스로 체력을 가꾸고 스스로 지도와 나침판을 보는 방법을 익히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란 축지법을 스스로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길만 가르쳐줄 수밖에 없다. 39시간 동안에 그것만 배워서 장학사에 다 합격한다면 장학사 너무 쉽겠지요. 그러나 내가 보여준 건 하나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체력을 가꾸고 독도법을 익히고 내비게이션을 익혀서 지리산 가는 방법을 익히고 그 지리산 방법을 익혀서 시험 문제는 지리산만 나온다는 법이 없어요. 설악산도 나오고 한라산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러나 어느 산을 가든지 익힐 수 있던 방법을 알아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전국에 있는 산을 다 다녀볼 수는 없고 그 산을 갔다 해도 코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해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부정이지 실제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지 않고는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 내가 가봤던 길과 이쪽에 갔던 길이 아, 이 비슷하구나.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찾는 길라잡이 역할을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 강의를 들으면 길라잡이 역할은 되지만 내 강의를 듣고 합격은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엔진을 가동해서 체력을 가동해서 여러 산을 다녀봄으로써 등산의 우리나라 1인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만이 된다. 나는 다만 내 강의는 길라잡이밖에 안 된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강의를 많이 여러분 듣게 하려면 내 강의만 들으면 무조건 합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